그 연구결과 밝혀졌대. 한국인들한테 진짜 엄청난 시소식.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. 나 어렸을 때부터 되게 길고 얇은 머리카락 보면은 앞니빨이 시려. 치가 떨린다 그래야 되나? 나만 그래? 소름 돋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야. 그러니까 그냥 긴 머리 말고 길고 얇은 한 가닥. 몰라, 근데 막 시려 여기가. 막 신경이 막 뭔가 자극되는 느낌이야. 나만 그렇구나. 어릴 때 실로 이빨 뽑냐고요? 아니요, 김밥을 뽑았는데요. 맨날 김밥 먹다가 단무지 잘못 씹어먹고 뽑았는데 이빨 한 4개 정도 그렇게 뽑았어요. 4개 정도 김밥 단무지 때문에. 그리고 또 내가 또 신기했던 거, 난 어렸을 때부터 햇빛 보면 재채기가 무조건 나왔어요. 그래갖고 코가 좀 간질간질 하다 그러면 에치 이러고 박았는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. 난 햇빛 보면 재채기 무조건 나와. 요즘 좀 나아졌어. 나 옛날에 진짜 심했어. 옛날에는 형광등 있잖아, LED등은 괜찮은데 요즘 다 LED로 바꿨으니까. 야, 여러분도 알지, 이 긴 형광등 그걸 가만 보고 있지 재채기 나와. 나와갖고 코 간질간질 하다 일부러 햇빛 쳐다보고 막 그랬어. 아니 그 나만 그런 거더라고.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. 그것도 깜짝 놀랐어 나. 그리고 나는 평발도 다 이런 줄 알았어. 모든 사람이 오래 서 있으면은 나처럼 뒤지게 아픈 줄 알았어. 나 진짜 뒤지게 아프거든요. 그런데 얘기했잖아,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발이 아프면 여기가 아프다며, 여기가 욱신욱신 거린다며. 나는 이 여기 가운데 아치가 반대로 꺾이는 느낌이 들어. 그러고 조금 운동 같은 거 과격하게 하면은 검색을 해봤거든요. 그게 발 쪽에 충격을 흡수 못하려고 정강이 쪽으로 가는 거래. 정강이 쪽이 퍼렇게 멍들어. 퍼렇게까지 아니고 그냥 멍들어. 그래갖고 누르면 개 아파. 난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느꼈어. 일본 여행 가서 느낀 게, 나는 1시간 이상 못 걸어. 1시간 걷고 쉬면 되는데 걷고 쉬었다가 또 1시간 걸어야 된다? 그러면 10분 만에 뒤져요. 여행 같은 거 못 가. 여행 가갖고 친구한테 계속 찡찡댔어. 진짜 미안하긴 한데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. 평발인 사람들 맨날 듣는 말, 야 박지성도 평발이야. 그러니까 박지성이지. 그러니까 그 주급받고 있으셨겠지. 내가 그 정도의 인내심과 그 정도의 운동신경이 있었으면은 내가 박지성했지. 진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은 첫 번째 비염 없는 사람. 비염 있는 사람들은 비염 없는 사람이 행복함을 몰라요. 왜냐, 평생 딸고 살았기 때문에. 불편함을 크게 못 느껴 사실. 환절기 아니면은 이 패시브로 있는 걸 불편함을 참 못 느껴. 근데 이제 뚫고 나면은 와 씨발 치사한 자식들 지들 막 이러고 살았어? 이런 것도 막힌대. 수술해도 금방 막힌대. 두 번째 각종 알러지. 개털이나 뭐 고양이 털이나 먹을 거나. 제일 불쌍한 건 계란이랑 우유 알러지. 나는 얘네는 진짜 너무 불쌍해. 근데 인생을 어떤 재미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. 밀가루 알러지? 아 너무 불쌍해 진짜. 내 기준 진짜 제일 불쌍하게 태어난 애들. 근데 이제 본인들은 본인들이 불쌍한지도 몰라. 왜냐? 애초에 알러지를 달고 태어나갖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나 안 먹어도 돼 이러면 행복한 거야. 근데 진짜 불쌍한 건 알러지는 없다가 생기는 게 경우가 많거든요. 나 분명히 치킨 잘 먹었어. 밀가루 튀김가루 잘 먹었어. 나 분명히 우유랑 계란 잘 먹었어. 근데 갑자기 코로나를 걸렸다 나왔더니 그런 경우 많아요. 코로나 걸리고 나면 알러지 생기는 경우. 그게 병원 앓고 나왔더니 갑자기 치킨만 먹으면 막 올라와. 갑자기 계란 들어간 거 먹으면 막 올라와. 그러면 인생이 개불행해지는 거지. 그거만큼 불행하게 없지. 왜냐? 나는 맛을 알거든. 맛을 아는데 못 먹어. 진짜 고통이야 그거는. 그만해! 탈모가 진짜 개새끼인 게. 이제는 노화를 막는 법을 발견을 했대. 지금 쌍둥이 쥐 있잖아. 쌍둥이 쥐 늙은 쥐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를 젊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대. 진짜 뭐 잘린 팔을 갖다 붙이고 잘린 다리를 갖다 붙이고 혈관 속에 나노 드론을 넣고 이런 와중에 아직까지 우리는 탈모 치료에 대한 가능성은 치료받을 안 보여.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, 탈모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. 탈모약은 그거라니까. 마을에 있는 댐에 구멍이 하나 뚫렸어. 처음엔 손가락으로 막 안 막지? 안 막으면 구멍이 점점 커져. 그럼 어떡해? 처음에 손가락으로 먹어. 그러다가 손가락을 잠깐 빼지? 구멍이 더 커져. 그럼 어떻게? 주먹으로 막아야 돼. 그러다가 이제 주먹 잠깐 빼지? 그럼 이제 이만큼 커져. 그럼 이제 몸으로 막아야 돼. 아니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이 한 40 먹고 이제 약 끊어야겠다 이러고 이제 몸 빼는 순간 그때부터는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. 개소리지 마쳐! 아까 의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연구결과 밝혀졌대. 한국인들한테 진짜 엄청난 시소식. 짜게 먹어도 일찍 안 죽어. 한국형 납틀었지 사망률 높이지 않는다. 내가 뉴스를 지금 대강 봐하고 어떤 내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,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 상대로 실험을 했대요. 나트륨 많이 먹는 사람이랑 덜 먹는 사람이랑 같이 했는데 사망률 높아지지 않는데, 짜게 먹는다고 안 죽는데. 남들보다 살짝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. 라면 끓일 때 솔직히 얘기해서, 라면 끓일 때 너네 라면 물 500 담는 사람 어딨어? 라면 시키는데 물 500 담고 끓이지? 그건 한강이야 그거. 라면 끓일 때 항상 한 20ml 정도 빼놓고 끓여야 된단 말이야. 그리고 거기 김치 올려 먹잖아. 한국인이 어떤 민족이야. 김치볶음밥에 김치찌개에 김치 올려 먹는 사람이잖아. 항상 불안했는데 먹어도 괜찮다.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야 될 거는 찌개가 아니고 액상과당.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각종 주스, 과일주스도 포함이에요. 아이스크림도 포함이고요.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, 요런 과자 같은 거 설탕에 콕 찍어 먹는 거랑 이런 맹물을 달게 만드는 거는 진짜 양이 많이 다르거든요. 진짜 몇 배가 들어가거든 설탕. 그거는 끊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